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거나 주문 앱을 통해 배달 주문하거나 또는 분위기 좋은 곳에 직접 가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음식의 종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양합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음식의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 중 비싼 음식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러한 비싼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라스베이거스 버거 브레서리에서 판매하는 코베 비프 앤 메인 롭스터 버거입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버거인가요? 이 버거의 가격은 미화 $777입니다. 판체타 베이컨, 염소 치즈, 푸아그라, 아루굴라 샐러드, 랍스터, 그리고 100년 숙성된 발사믹이 BLT 샐러드와 함께 제공되는데요. 버거를 주문하면 로즈 돔페리뇽 샴페인 한 병도 곁들여 나옵니다. 9위는 미국 뉴욕의 세렌디피티 3에서 판매하는 골든 어필런스 썬데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콩, 타이티 바닐라 아이스크림, 24캐럿 금박잎, 투스카니 초콜릿, 프랑스 파리의 설탕에 절인 과일 등이 크리스탈 잔에 담겨 제공되는데요. 이 외에도 트리플 화이트 초콜릿, 라즈베리 마카롱, 식용 다이아몬드, 식용 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는 미화 $1,000를 준비하고 최소 48시간 전에 예약 주문해야 합니다. 8위는 미국 뉴욕의 노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질런달러 랍스터 프리타입니다. 이 음식은 쉽게 말해 오믈렛인데요. 음식의 가격은 미화 $2,000입니다. 브런치로 먹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인데요. 이 음식에는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본스의 캐비어, 랍스터, 달걀 6개, 랍스터 소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오믈렛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매년 12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7위는 버코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6.5갤런의 빌리언 달러 팝콘입니다. 이 팝콘은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캐러멜, 버먼트 크림머리의 최고급 버터, 희귀한 레이소 소금, 23캐럿 금가루로 만들어졌는데요. 가격은 미화 $2,500인데 맛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팝콘이기에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팝콘은 가격이 비싸기에 6.5갤런 외에도 다양한 양으로도 구성해 판매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보면 이 팝콘 하나를 미화 $5에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6위는 미국 뉴욕의 인더스트리 키친에서 판매하고 있는 24캐럿 피자입니다. 이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징어 먹물 반죽을 만들어 48시간 발효를 시키는데요. 스틸턴 치즈, 24캐럿 금가루, 플래티넘 오세트라 캐비어, 트러플 버섯, 푸아그라가 피자의 토핑으로 사용됩니다. 이 피자의 가격은 미화 $2,700인데요. 하지만 지갑에 미화 $2,700가 있어도 이 피자를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반죽 제작 시간을 감안해 최소 48시간 전에 예약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위는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의 플레르에서 판매하는 플레르 버거입니다. 이 음식은 버거인데요. 트러플 소스를 얹은 와규와 푸아그라가 버거의 패티를 구성하며 브리오체 트러플 번 위에 검은 트러플 버섯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미화 $5,000인데요. 버거를 주문하면 미화 $2,500의 가치를 지닌 1995년산 샤토 페트루스 보르도 와인이 같이 제공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버거인데 가격이 대단합니다. 4위는 두바이의 캐비어 레스토랑인 벨루가에서 판매하는 알마스 캐비어입니다. 이 음식은 캐비어 250g이 제공되는데 가격이 미화 $9,884라고 하는데요. 이 캐비어를 주문하면 24캐럿 골든 시가도 같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캐비어가 고가라 하더라도 음식의 가격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알마스 캐비어는 보통 60에서 100년간 살아있는 철갑상어에서 생산되는데 카스피해 남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얀색의 이 캐비어는 24캐럿 금으로 된 용기에 담겨 판매됩니다. 매년 10kg 이내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3위는 이탈리아의 레나토 비올라가 판매하는 루이 13세 피자입니다. 이 피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피자인데 가격은 미화 11,141달러인데요. 피자의 지름은 불과 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2인분인 이 피자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지는데요. 피자의 반죽은 이탈리아 유기농협회가 인증한 유기농 밀가루를 베이스로 하여 천연 효모, 호주 머레이강 소금이 첨가되어 72시간 동안 만들어집니다. 토핑으로는 고베 쇠고기, 푸아그라, 이베리코 하몽, 트러플 버섯, 24캐럿 금박잎이 얹히고 카라비네로 새우, 사마귀 새우 등도 해산물로 사용되는데요. 게다가 노르웨이 랍스터, 유기농 버팔로 모짜렐라 등 7종의 치즈, 벨루가 캐비어를 비롯한 3종의 캐비어가 토핑으로 사용되면서 비싼 피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피자 한 판이 보통 8조각이 나온다고 본다면 이 피자 한 조각은 미화 1,2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만원이네요. 먹고 싶다면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2위는 스리랑카 포트리스 리조트 앤 스파에서 판매하는 더 포트리스 스틸트 피시먼 인돌전스입니다. 이 음식의 가격은 무려 미화 14,500달러입니다. 스리랑카를 상징하는 스틸트 낚시, 일명 장대 낚시 어부를 착안해 디자인된 디저트인데요. 이탈리아 카사타에 아일랜드 크림을 첨가했는데 석류와 망고 설탕에 절인 과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사바욘 샴페인을 베이스로 하여 아쿠아 마린스톤으로 장식된 수제 초콜릿이 같이 제공되는데요. 디저트는 단순히 돈이 있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화 14,500달러는 확정 가격이 아니라 기준 가격이고 실제 음식의 가격은 디저트에 같이 포함되는 80캐럿 아쿠아 마린 스톤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리조트 개장 이후 그동안 단 두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1위는 멕시코의 그랜드 벨라스 타코스입니다. 그랜드 벨라스 로스 카보스 리조트의 프리다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이 음식은 타코인데요. 가격은 미화 25,000달러입니다. 고베 쇠고기, 알마스 캐비어, 블랙 트러플 브리치즈가 주 재료로 사용되고 옥수수 토르티아에 금조각까지 얹혀 판매되는데요. 말린 모리타 칠리 고추, 프리미엄 아니에호 데킬라가 곁들여진 살사, 사양 커피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타코였네요. 이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흘리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